달고. 아 지금 찍으신 거예요? 아 지금 찍었어요. 이런 거 있는데. 어 원래 여기였나? 아 뭐 여기 원래 여기 맞아요. 어 문 꽉 닫아 닫아야죠. 거기는 안 닫혀요. 아 그래? 제가 두기님 처음에 섭외했을 때가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뭔가 좀 다른 말, 뭔가 좀 외계인 같은 말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섭외를 하게 된 거예요. 섭외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진지했어요. 착해서 그런 거였나?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그래서 요번 곡도 확실하게 뭔가 컨셉을 잡 귀염하게 잡든지 많이 진짜 멋있게 잡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주얼적으로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. 저번에 1집 앨범 자켓 그걸 찍었다 엄청 많을 거예요 더.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이게 그러니까 호불호 강한 거를 하더라도 이게 더럽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의견들이야. 만약에 이제 셀럽 복장 하면은 매칭이 잘 되면은 괜찮은데 자칫하면은 아 그럴 수 있죠. 그 영상음을 봤을 때도 날개짓이 조금 더 자신감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것도 있고 날개짓을 좀 더 절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불기님이 느끼기에는 그냥 약간 그 음악의 니들을 맞춰서 이렇게 한 건데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느껴졌다는 거죠. 저 때는 근데 노을 작업할 때는 좀 뭐 해야 되지? 이건 있네. 비주얼이랑 안 어울려요. 음악이랑 뭐 이런 것도 많. 이게 대부분 많았어요. 노래가 하이라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. 보완할 점은 노래 스타일을 바꿔보는 게 어떠신가요? 프로필 사진보다 덜 미친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. 이런 것도 있고 컨셉 음악 전부 다 돈 많이 든다고 해서 또 퀄리티가 아니었다. 네,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. 이게 돈 많이 든다고 해서 또 이게 반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들여서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정답이 없잖아요. 그게. 근데 이번에는 어찌 됐건 뭐 자이든 타이든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지속성을 가지려면은.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발매일 딱 잡아버리고 이제 날짜가 잡히면은 하게 움직여요.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돈이 들었으니까. 대박나게 도와주십시오. 아까 그거 뭐 매일 감사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